Make them come. Can you come down? Yeah. Just to continue. We'd like to continue. Now we would like to. 우리가 함께 찬양 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와 신약에서의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데요. So first, the covenant was made first with Abraham.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And then Isaac. 그다음에 이삭이요, 이삭과 맺은 언약. Jacob. 야곱. Israel. 그다음에 이스라엘. And David. 그 다음에 다윗과 맺으십니다. And then renewed in the gospel.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에서 새롭게 된 그런 언약입니다. So this is a successive covenant between God and humanity. 우리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에 일어난 그런 그 차례대로 나온 언약입니다. So let us go through the references, but it is long. We have just a look on them.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텐데 이것이 길기 때문에 잠깐 잠시만 보겠어요. So the covenant with Abraham in Genesis 15. 아브라함과 그 맺은 언약은 창세기 그 15장 말씀입니다. From 7 to 18, just have a look silently for a minute. 여러분 잠깐 펴보시고 조용히 마음으로 보세요. 15장 펴보시고 보셔서 사부장 창세기 1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I think all of you already are familiar with this passage.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18절인데요. 이미 아시는 말씀입니다. 15장 7절부터 18절. Have a look to remember it. 여러분 조용히 마음속으로 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는 말씀으로 보시기 바래요. 속으로 7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8절을 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And then Genesis 17. 그다음에 창세기 17장입니다. 22 to 14. 예, 창세기 1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This is the again with Abraham. 다시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말씀인데요. 17장 12절부터 14절. 창세기 17장 2절부터 죄송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14절 말씀 아브라함과의 말씀이에요. 17장 2절부터 14절 So go to Isaac.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의 맺은 언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And you can see Genesis 26, 3 and 4 무슨 창세기 26장 3, 4절에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3, 4절 예. 야곱과의 맺은 언약은 창세기 26장 3, 4절 죄송해요. 이삭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26장 3, 4절이에요. 이삭과 맺은 언약 창세기 26장 3, 4절 속으로 읽으시죠. 야곱입니다. Genesis 28, 13 and 14. 창세기 28장 13, 14절. 창세기 28장 13, 14절. 그 다음에 go to Israel, Exodus 6, 4.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입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것은 출애굽기 6장 4절. 그다음에 다윗입니다. 데이빗. And then go to David, 2 Samuel 23 verse 5. 그다음에 다윗과 맺은 것은 사무엘하
23장 5절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23장 5절. 다윗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그 다음에 다윗은 시편 89편 3, 4절. 시편 89편 3, 4절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5절과 시편 89편 3, 4절. So this is the successive covenants with Abraham, Isaac, Jacob, David, and then it was renewed in under the gospel. 네, 이것이 이제 언약을 맺은 순서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복음 안에서 이것이 이 언약이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And you can have the reference of Hebrew 8 from 8 to 10. 구절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과 13절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과 13절이에요. 예.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과 13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과 13절입니다. 네, then we can see that the covenant is fulfilled in Christ.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Luke 1:68-79. 이것이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성취된 그것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예, 여기 나오죠.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예, 말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 So it is now confirmed in Christ, Galatians 3:17.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확인되는데 확정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나와요.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는데 이것은 갈라디아 3장 17절. And authorized with the by the blood of Christ, Hebrews 9:11-13. 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이 권위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And you can write also Hebrews 9:16-23. 또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권위를 입게 인쳐지는 것,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So it is fulfilled in Christ.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confirm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이 되고, authorized by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것이 권위를 권위로 인쳐집니다. Could you see the following up of the events? 여러분 이 하나하나 사건들이 어떻게 따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되세요? Then it is a character. It is a covenant of peace. 네, 이 성품에 대해서 이 성격의 특성이 어떤지를 말하는데 이 언약은 평안의 평강의 언약입니다. Isaiah 54:9-10. 그 말씀은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평강의 언약.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And also Ezekiel 34:25. 그다음에 에스겔서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25절이 평강의 언약입니다. Also can find Ezekiel 37:26. 이것이 역시 평강의 언약이 에스겔서 37장 26절입니다. So could you see the references coming with each other, reflecting this great fact, confirmed in Christ, authorized by the blood of Christ, then the characters, a peace, covenant of peace. 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권위를 입고 인쳐지고 이제 이것의 특성은 언약의 특성은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covenant of peace and then unalterable covenant, unchangeable covenant. 또 이 언약은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Psalm 89:34. 이거 시편 89편 34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And Isaiah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이 변치 않는 것이고 이사야 59장 21절 그것이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And Isaiah 59 이사야 59장 21절 21 예, 이사야 59장 21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 주세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 15, 예. Yes. Another character, it is everlasting. 또 다른 특성이 뭐냐면 이 언약의 특성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Psalm 111:9. 시편 111편 9절입니다. 이 맨 위에 나왔습니다. 시편 111편 9절. Isaiah 53. 이사야 55장 3절. And 61:8. 이사야 61장 8절. Have a look, please, on this. 여러분 이 앞에 우리 화면을 보시기 바래요. 큰 화면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And also in Ezekiel 16. 그다음에 에스겔서 16장 말씀이에요. 여기 에스겔서 16장 60절부터 63절 나오죠. 여러분 또 이 구절 60절부터 63절 말씀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And Hebrews 13:20. 히브리서 13장 그다음에 20절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13장 20절입니다. So there are other characters but there's no time for all things. It's enough for this. 예. 이거 언약에 다른 특성들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They are asking the first one is missing, maybe. Okay. This is the first one. 그러니까 처음이 뭐냐면은 그 언약이 누구 누구와 맺었다는 거예요. 처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복음 안에서 이것이 새롭게 된 것. 세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 네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것. 그 언약이 다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권위로 인치신 거 여섯 번째가 특성 이제부터는 특성입니다. 평강의 언약 일곱 번째가 변치 않는 언약 여덟 번째 특성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Is it okay? 예 아시겠어요? Are you following?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Are you interesting? 여러분 흥미가 있으세요? Almost. 아니면 별로 뭐 그렇습니까? Now we go to another item in the covenant. 이제 언약에 대해서 다른 또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But still we haven't reached the high point about the spiritual significance. 근데 아직 여전히 중요한 본론이 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We are moving into towards it.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But you have to go through this. 네,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지나가셔야 됩니다. Now we can have just an idea about the main eight covenant in the Bible. 이제는 성경 안에서의 여덟 가지 중요한 언약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중요한 여덟 가지 언약들. There are eight main covenants in the Bible. 성경에는 여덟 가지 중요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The first one is a covenant with all repenting sinners to save them through Christ.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언약입니다. Titus 1:1-2. 예, 디도서 1장 디도서 말씀 1장 1절에서 2절 말씀. Titus 1. 예, 우리 모두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And then yes, 그다음에 나옵니다. Yes, okay. 히브리서. And then the next one is covenant with Adam. 그다음에 아담과의 언약이에요. Genesis 1:28.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And also Genesis 2:15-16. 그다음에 창세기 2장 15-16절입니다. And Genesis 3:15-19.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Please have a look on them. 여러분이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Covenant with Noah.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Genesis 8:21-22.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Have a look, please.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 And Genesis 9:11-12-16. 창세기 9장 11절, 12절, 16절 말씀. This one, yes. 예, 창세기 화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1, 12, 16절. Next one, Genesis covenant with Abraham. 네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2장 yes. 2절, 3절 맞습니다. 맨 밑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과 7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과 7절. And also Genesis 13. 예, 역시 또 창세기 look, 나옵니다. Please have a look on them. 여러분 이 화면을 앞에 보시기 바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래요. 창세기 13장 말씀도 맞습니다. Yes. 그 다음이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And Genesis 15. 5.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Yes, one. Yeah. 창세기 15장 5절. 예 맞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도 맞고 창세기 17장 7절 8절까지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뒤에서 가사님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ext one, covenant with Moses and Israel.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이 모세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다섯 번째입니다. Exodus 19.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8절이에요. 나옵니다. Yes, this one. 예,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8절. And then covenant with David, Second Chronicles. 다윗과 맺은 언약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다윗과 맺은 언약 여섯 번째는 And Second Samuel. 예, 역대하 13장 5절과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Yeah, this references.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Have a look on that.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내용이 어떤지 직접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This number, do you know the number? Number. 이제 몇 번째인지 숫자 아세요? No? They say. 이 지금 한 것이 다윗이 몇 번이에요? 예, yeah, six. Number seven, covenant with the church. 예, 일곱 번째 교회와 맺은 언약입니다. Matthew 16:18. 마태복음 16장 18절. And 26:28. This one also. 마태복음 26장 28절도 맞습니다. And Luke 22. Have a look on them. 누가복음 22장 말씀도 여러분 함께 좀 보시기 바래요.
Now the covenant with Israel, the last one, the new covenant with Israel. 이제 마지막 그 마지막인데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This is Jeremiah 31. 예, 예레미야 31장. This one. 31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And Isaiah 43. 이사야 43장. 46, 42 and 43. 예. 이사야 42장 6절과 4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을 또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Romans 7 here? Yeah. Romanso 11장 25. And this means that God would evenly bring Israel back to himself and forgive their sins. 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오게 하시겠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Now we saw the follow-up of the covenants. 이제 우리가 그 언약에 그 따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So the character of the covenants, characteristics, peace, unchangeable, and everlasting. 그 언약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특성들, 언약이 변치 않는 것이고 평강의 언약이고 그런 언약의 특성, 영원한 언약인 것을 보았습니다. And we got a look on the main eight. Covenants in the Bible.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여덟 가지 주요한 언약을 또 보았습니다. Now we go to another item, which is Christ and the covenant. 그다음에 또 다른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와 언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So 그리스도와 언약. Now we already have been in that journey from the beginning. We are in a journey. 우리가 지금 여정 안에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우리 여정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Now we are going to focus on Christ.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and,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And the covenant. 그리고 그리스도와 언약에 대해서. And then the spiritual significance and the practical things to our lives. 그리고 나서 영적인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것과 연관된 것을 보겠습니다. Now we coming to the apex, to the highest thing of the idea of covenant. 이제 그 언약에 대한 아주 높은 것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Now we come to Christ and the covenant. We have five main points related to Christ and covenant. Just to focus on Christ and covenant. 예, 그리스도와 언약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출 텐데요. 이 그리스도와 언약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Christ first announced the covenant and made it with his disciples in the upper room on the great Thursday. 네, 여러분 아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목요일 날에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일 먼저 처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요. We already you can go through Matthew 26.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봤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 맞아요 이것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이 말씀이에요. And he said, "New covenant. This is my blood of new covenant."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내 언약의 새로운 피라고 말씀하세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And also. 이것이 그냥이나 우리는 곧 now, 언약인데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Next to this second point, Christ established the covenant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This is Hebrews 9.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B번. 히브리서 9장 15절 17절 말씀에 예,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Have a look in very important things.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이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천약대 범한죄로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안약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때야. 아멘. Now, next point is Christ is the substance of the covenant. 예, 10번은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의 형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Isaiah 42:6. 이사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this verse. 예,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배치되게 하리니. And Isaiah 49:8. 그다음에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Amen. Now next to this, Christ is the mediator of the covenant. 그다음에 그 다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We read it in Hebrews 8:6.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And 9:15. 그다음에 9장 15절, 9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또 예, 중재자라는 것이 또 히브리서 12장 24절도 함께 중보라고 나오십니다. And the last point is Christ is a messenger of the covenant as Malachi 3:1. 예, 마지막이 그리스도가 언약의 메신저가 되신다는 것이 이것이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So now we see Christ announces the covenant in the upper room. 예,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Establish the covenant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언약을 세우십니다. He is the substance of the covenant. 또 그분은 그 언약 자체의 형체가 되십니다. He is the mediator of the covenant. 또 주님은 또 그 언약의 중보가 되십니다. He is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또 주님은 그 언약의 메신저가 되십니다. Is this clear? 분명하세요? Now we come to the spiritual significance of the idea of relationship with God in a covenant. 이제 우리 하나님과 언약에 있어서의 그 영적인 그 언약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영적인 중요성입니다. So, God has bound himself with a covenant with a man because he knows our weakness and disbelief, as I said.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람들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와 묶으셨습니다. In our disbelief, we think that God cannot be trusted. 근데 우리의 그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So God is offering himself as the covenant God and we need to test this phrase and to like it and to put it in our hearts. We are dealing with the covenant God.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 주세요 여기. Covenant God. We need to test this phrase and keep it in our hearts.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맛보아야 하고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지켜야 되겠어요. We are dealing with covenant God.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루고 We are in relation with a covenant God.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My God is a covenant God. 나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Deuteronomy 7:9.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아멘. So blessed is the man who truly knows God as his covenant God.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아는 자는 진정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God has created man in his image. 하나님은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So that man can receive God's life.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When sin entered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It spoil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God.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그 망치는 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Hence the flow of the current of the divine life between man and God stopped.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흘러오는 생명의 흐름이 멈춰서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But God in his salvation
그래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가운데 restore to us this ability, restore the flow of His life.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구원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Yet, man's problem was and still is disbelief. 예, 맞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 안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어요. A matter which this saddens God's heart immensely. 이것은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크게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God did to help man attain this mutual trust is the covenan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도와주시고자 하셨을 때 하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상호적인 신뢰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상호적인 신뢰인데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As I have just said, it is an assured divine treatment for man's repeated and recurrent illness, which is lack of faith. 근데 이것은요, 우리 안에 그 사람들 안에 그 연약함이다. 우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를 하는 질병.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부족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해결책, 또 하나님의 우리를 확신시켜주는 해결책으로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And entering into a covenant with God,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God's main objective is to draw us to Him. 하나님의 주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그분을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And render us entirely dependent on Him.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And in this position, He can fill us with Himself. 근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He can fill us with His love and His blessings also.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축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This is Isaiah 50. 이 말씀 이사야 54장 10절 밑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아멘. Now we go to a very important passage in the New Testament that shows u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God in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네, 이제 우리 신약에서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거 이 중요한 말씀은 구약에서의 말씀의 언약과 신약에서의 말씀의 그 언약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As Galatians 4:21-31.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Yes, this passage, please have a 우리 같이 이 말씀인데요. 21-31. 예, 갈라디아서 21절부터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It is here already. 4장입니다. 너.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인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스로부터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형제 내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Now we need to have some comment on this passage. 이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There is the son of the flesh and the son of the promise.
여기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Right? Do you see? 여러분 이거 아시죠? 육신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 The son of the flesh was Ishmael. 그래서 육신의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Reflects man's economy, man's own plan, man's own wisdom. 그 사람 자신의 계획, 사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보여줍니다. When Sarah tried to solve the problem and then brought this idea to Abraham. 예, 사라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옵니다. And it end. This is the manifestation in Sarah's suggestion that Abraham would marry Hagar. 그것은 뭐냐면은 사라가 제안하기를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을 해서. Hagar represents and symbolizes the power of the flesh. 근데 하갈은요 그런 그 육신의 능력을 육신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줘요. But God said that Ishmael must be sent away as he cannot inherit with the son of the promise.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은 내보내야 되겠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로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And when Sarah brought this suggestion, she herself was troubled a lot because of this idea. 근데 사라가 이 제안의 문제 해결책을 했을 때 사라 자신이 사실 이 제안한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많은 문제와 고통을 겪습니다. So there is a son of the flesh and this is the symbol of the power of the flesh. 근데 이것이 이제 육신의 아들이 있는데 이것은 육신의 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But there is a son of the promise and this symbolizes the power of God. 근데 또 이제 약속의 아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But faith is required so that God's power would flow despite the death of the flesh. 예, 그 육신의 죽음에 불구하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요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And this is the way in which we can really receive God's promises. You mean the faith? Yes. 예, 사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o we have a deduction of this. We have a deduction the result of this thinking.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인한 그 결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There is a great need for a true fellowship with God.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한 아주 크나큰 필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In which man continually realizes his inability and weakness. 그것은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 나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And that submits himself completely to God.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So God's life will flow.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요. Now this is the main idea. 이것이 주요한 아이디어입니다. But in the Old Testament, the purpose was to help the man to discover his weakness. 근데 구약에서의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To be ready to receive the grace of the New Testament. 그래서 신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So even Paul spoke about the law as a whole like a tutor.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그 신약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alatians 3:24.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The law was our tutor to bring us to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예, 초등 교사요.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in other words, this means 다른 말로 해서 이 말의 의미는 that humanity presented in Israel.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때는 humanity represented in Israel. 우리 인간성이 사람됨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여서 보여졌습니다. Enter the school of the law. 거기서 그 율법의 학교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To be prepared for the coming of Christ. 앞으로 오게 되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준비될 수 있도록요. Now what about the practical point in our own lives? 그럼 이제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인 면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Probably every person goes through this spiritually painful experience
for a certain period in his life. 아마도 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런 그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고통스러운 경험을 어떤 한 그의 삶 속의 기간 동안에 겪어 통과하는 줄 압니다. I'll explain.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어요. After accepting and receiving Christ as a savior.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후에 the person in his initial spiritual enthusiasm. 처음의 시작은 그의 영적인 열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thinks that he is able to obey God and his commandments.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계명들을 자신이 능히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Then after some time, 그리고 뒤라서 얼마가 지나고 나서는 he starts to sense his failure and inability. 그래서 자신의 그 실패와 자신의 할 수 없는 무능력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And then he can realize his inner corruption. 그래서 이제는 자기 내 속에 있는 그 부패함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Which is hidden and needs to be dealt with. 근데 그것은 그 부패함은 숨겨져 있었고 그동안 그것은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And this is the real work of the grace of God.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십니다. It is a long story. It is a long story, but I like to put it in short. 네, 이 이것이 아주 긴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Unfortunately, we think always of the grace of God that had released us from. We usually think of the grace of God that has released us from the condemnation and death. Condemnation. We are condemned. 예, 많은 경우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 우리 어떤 정죄나 그런 그 죽음 위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And this is true. 근데 그것은 맞습니다. But the fall has two main problems. 네, 타락이 두 가지 주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Man was condemned and cut off from life. 네, 우리 사람이 인간이 우리가 정죄를 받고 이제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분리됐어요. But also inner corruption happened in his inner soul, in his inner being.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그 속사람의 내적인 그 혼적인 내 속 안에 역시 내적으로 부패함이 일어난 거예요. We are justified in Christ and this means that the condemnation was lifted up.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정죄함은 다 우리 앞에 사라지고 걷어지고 제거되어졌어요. Judgment of this was ended. 또 죽음의 모든 그 심판의 형벌이 다 끝이 났어요. We are reconciled with God the Father.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화목해 되었습니다. But what about the inner corruption? 그러나 우리의 그 내적인 부패함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This is the main problem of our lives as believers. 이것이 우리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주요한 문제예요. And when we understand how to deal with this inner corruption, everything changes in our life. 우리가 만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부패함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So again, the grace does not only deal with the condemnation but also with the inner corruption. 그러니까 이제 은혜는 단지 이 정죄함만 다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이 부패함도 역시 다뤄주신다는 거예요. And this is the new life we received. 이것이 우리 받은 새 생명입니다. Actually, the new life has within it a new heart. 사실 그 생명 안에는 또 새로운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And God's commandments are written and scripted in this heart. 하나님의 계명이 이 마음 속에 새겨졌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So this new heart, 이 새 마음은 evokes the desire of obeying God with joy.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게끔 나의 새 마음이 나를 그렇게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But sometimes it needs to be revived. Sometimes this inner heart is buried. 그러나 때로는 이 내적인 마음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이 묻혀진 새로운 내 마음이 좀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소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It is there. 거기에 있어요. We received it. 우리가 받았습니다. When we are saved.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But it can be easily buried with the activity of the soul and the mind. 그러나 이것은 쉽게 우리의 생각의 것들과 생각의 활동과 우리 mind and soul, 우리의 혼과 혼의 활동과 많은 생각의 활동을 통해서 이게 쉽게 묻혀질 수가 있어요. And we need to learn how to
reactivate this new heart. 우리가 이 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더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활성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Push away the activity of the soul and mind. 그리고 이 혼과 그 생각의 활동 것들 활성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옆으로 내려놓아야 되겠어요. In biblical words, we have to put to death the activity of the mind and soul. 그러니까 이거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혼적인 것들과 생각적인 것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And release the power of resurrection so that we can live with this new heart.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나서 우리가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This is what Paul explains in Hebrews 8 from 10 to 12.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서 히브리서 8장 10절과 12절에서 바울이 설명하신 거예요. And after lunch we are going to comment on this passage. 그래서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이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과 10절에서 12절. Thank you. 이 말씀을 점심 후에 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